그리고 이번엔 다른 남자는 이 남자는 또 누구야? 너 지금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니는 거야? 이런 이야기를. 우령의 유디오. 안녕하세요, 어덩이들. 우령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있어요. 그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친구 사귀기였어요. 저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요. 처음에 반 친구들을 딱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어떤 대화를 해야 되지?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정작 친구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. 어느 날 저보다 한 학년 높은 선배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.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참 부질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. 그 친구랑 제가 처음으로 나눴던 대화가 너 이름이 뭐야? 나 소라. 너 몇 살이야? 나 15살. 진짜 별거 없지 않나요? 정말 평범하지 않나요?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아, 다 똑같구나 라는 거였어요.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에 오면서였는데요. 어찌 보면 대학에서는 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비장애인 친구들이었어요. 친구들이 인사를 할 때 막 멀리서 길 가다가 걸어오면 막 손 인사로 안녕 막 이러고 아니면 아이컨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이컨택을 못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의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했던 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너의 이름이랑 목소리를 나한테 같이 들려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람들하고 점점 친해질 수 있었죠. 아 근데 이건 좀 번외긴 한데 저희 구독자들 중에도 우령님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진짜 이것처럼 해주시면 돼요. 이름이랑 목소리를 저한테 같이 들려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어려웠던 거는 바로 시선이었는데요. 아니 시선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보이는 건데 아니 무슨 시각장애인이 시선을 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선은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길을 다닐 때 안내보행을 받아요. 이렇게 상대의 팔꿈치를 잡고 걸어가는 건데 이때 동성 친구의 안내도 받고 이성 친구의 안내를 받을 때도 있었죠. 그런데 이성 친구의 안내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야 너 저번에는 다른 남자 팔 잡고 있던데 옆에 있던 남자 누구야? 너 이번엔 다른 남자는 이 남자 또 누구야? 너 지금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고 다니는 거야?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저를 안내해줬던 상대방에서도 너 여자친구 생겼어?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뭔가 웃겨요. 제가 정말 조금 불편한 시선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저는 흰 지팡이를 잡고 걷기도 하고 지금처럼 안내견과 함께 길을 걷기도 하는데요.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장애인이다. 시각장애인인가 봐. 시각장애인이다.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다 들리거든요.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는 신기하고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의 행인 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정말 제가 이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너무너무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생리현상입니다. 이제 저도 막 급하거나 빨리 배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처음 가는 공간, 낯선 공간에서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럴 때 저는 일부러 참은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되게 괜히 아 화장실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이 말하는 게 같은 동성분들은 좀 편하기는 한데 또 이성분들한테는 괜히 민망한 게 엄청 크더라고요.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 못한 거 이것도 꽤나 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했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는데요.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고요. 저랑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만나요. 안녕.